봄에 그 대림묘목공원에 오시면 어디부터 돌아야 되는가를 알려드리는 이런 영상을 한번 찍으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림묘목공원 JB 가든센터 나무박사 박사 신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든센터의 나무아빠 김정범입니다. 네. 지금 계속 입고들이 많이 되고 있죠? 한 가지 한 가지 다 다루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무실, JB 가든센터 사무실 앞이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 오면 이 사무실로 해서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뭐 수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이나 간단한 상담은 저쪽에 대림묘목공원 휴게실이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나무들이 잘 깔려 있습니다. 와, 지금 이거 뭐죠? 네, 타이니 와인 골드입니다. 타이니 와인 골드는 이제 싹이 살짝 비치네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베드바이에서 쇼핑하기 편하게 되어 있죠? 물관리도 편하게 되어 있고. 네, 지금 보시면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름과 가격 규격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오시면 여기가 이제 휴게 상담실이고요. 이쪽에서 필요하신 묘목들 같은 거를 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다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묘목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근데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진열을 안 했고 다 저온저장고에 잠을 재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가식을 하지 않고 저온저장고에서 겨울잠을 재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가식을 흙에 묻어놓지 않았냐, 좀 싱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장고에서 온도와 습도를 확실하게 딱 맞춰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가식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싱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짝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드림코트네요? 네, 맞습니다. 드림코트는 이제 뭐 알비료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희 대림묘목농원 JB 가든센터에서 만들어낸 대림묘목 드림코트입니다. 한번 주면은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영양을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존을 지나가게 되면 향기가? 네, 향기존입니다. 향기존. 네. 하고 오늘 처음 들어왔네요. 트위스터 셀렉트. 10cm 포트묘입니다. 10cm 작죠? 포트묘. 이렇게 작아도 기가 막힙니다. 네. 빨리 크죠? 지금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새로 나온 장미들 이렇게 있고요. 뭐 그 유명한 쿠라피아도 이렇게 있네요. 아, 쿠라피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우, 기가 막힙니다. 네. 천연잔디가 칠고. 그러면 지금 본장에 와서 이쪽에 존에서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쪽으로 돌아가시는 게 여러 가지 품종을 쉽게 볼 수 있는 루트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침엽수 존이 또 있네요. 네, 써니 스마라그, 뭐 골든 스마라그, 골든 투페, 둥근 서양 측백부터 뭐 여러 가지가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이쪽에 뭐 목단존이 또 있네요. 목단존? 네, 여기는 전목 3년생 목단입니다. 품종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인데 네. 네, 포트마다 다 번호를 써놔서 여러분들이 쉽게 고르실 수가 있고요. 라벨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리고 벤치하고 고강나무들이 또 있죠? 네, 스노우벨 고강나무 겹꽃이죠. 스노우벨.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옥향하고 뭐가 있나요? 기둥사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둥에 달리는 기둥사과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물살이 신품종인데 해피아트 핑크스타 거네요. 네, 핏더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이쁘게 이런 식으로 꽃도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화살나무가 있죠. 그쪽에 또 남천이 있고요. 올라가면서 소개 한번 하죠. 이쪽에 또 네, 이쪽에는 또 지금 조팝 시리즈가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붓들레아 3가지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싹이 벌써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은 씨앗 판매장입니다. 여러분들 콩이나 뭐 오이, 호박 이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심으실 수 있고요. 여기는 또 불도화가 있죠? 네, 불도화. 여러분들 불도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불도화도 지금 보시면 싹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화분 판매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쪽에 노지 컨테이너, 좀 저렴한 화분서부터 이쪽에 테라코타 화분들, 네, 국내산도 있고요. 원형 화분, 정사각형 화분, 그럼 직사각형 화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실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한번 이쪽에 살짝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뿌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온도와 습도를 딱 조절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갖다 심으면은 활착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지금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싹이 하나도 안 났죠. 보시면은 싹이 안 나야 활착률이 좋아집니다. 다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죠. 여기 지금 테디가 있어요. 테디. 네. 되니까 이렇게 있죠. 침엽들도 있고 홍가시들도 많네요. 요거는 자작나무죠? 네, 자작나무 포트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봉지에다가 가져가시기 네. 편하게 포트로 딱딱 포장되어 있죠? 네, 이렇게 딱 봉다리 쌓았기 때문에 네. 속이 마르지도 않고요. 네. 네. 홍가시들도 새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자. 매장에 있죠, 매장? 네, 매장 신품종들인데 네, 지금 저희 대림용농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라이센스가 있는 품종들서부터 이제 저희가 기존에 판매하던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네. 오, 동백나무 향동백이 한번 냄새도 맡아볼까요? 오, 벌써 옆에 오니까 향이 막 납니다. 향이 막 나죠? 여기도 황금편백이 엄청 많네요. 네, 맞습니다. 황금편백 지금 저희가 전국 최대 물량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로 말하는 3번 하우스에 들어와 있죠? 네, 지금 3번 하우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지니 품종입니다. 지니. 지니 목련이 어떤 목련이죠? 자목련 중에서도 좀 신품종이고요. 네, 지금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겹으로 피는 굉장히 이쁜 예, 지니 품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있네요, 체리? 이쪽에는 뭐 그린 키위 그리고 제니 키위. 뭐 키위 수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트롤리를 이용해서 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좁은 공간에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진열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진열해놓고 여기는 장미 지금 세일하는 데가 있네요. 유럽 장미인데 다 세일하고 있죠? 네, 지금 폭탄 세일 중입니다. 폭탄 세일. 요거는 뭐죠? 요거는 아스틸베입니다. 노루 오줌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 조경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스틸베입니다.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을 이용해서 조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이게? 데니카입니다. 데니카도 이렇게 하나 있죠? 네. 앞에 여러 품종이 있고요. 네. 어우, 굉장히 좋습니다. 어우, 이거 뭐 셀립스가 엄청 크네요. 네, 제가 1m 80 조금 안 되는데 어우,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다리들 지금 이제 입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날씨가 해동이 늦게 풀리는 바람에 이렇게 입고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보고요. 저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는 곳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장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빠리 이런 곳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쪽으로 한번 가시자고요. 네.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택배를 싸는 택배실입니다. 택배는 보세요. 한번 문 열어볼까요? 네. 4번 쪽입니다. 아, 여기도 나무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예약이 많이 잡혀 있는 거죠? 네. 소나무들도 이런 식으로 박스에 냉동으로 다 올려놓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택배를 쌀 때 저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종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품종별로 안 섞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해놨죠? 네. 네, 이쪽에는 지금 구근 좋은 저장고인데요. 구근들을 이렇게 얼려놓는 거죠? 침엽수들을 영하 2도로? 맞습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 편백, 잣나무, 소나무 이런 식으로 얼려놓고 있어요. 네. 그죠? 2번 저온 저장고입니다. 요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죠? 이걸 네. 왜 해놓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칸마다 다 다른 품종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굉장히 싱싱하게 신선도 좋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고에서 위에 보시면 쿨러가 달려있죠? 네, 습도를 조절하면서 저기 쪽에 보이는 팬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따 물 한번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물 주는 날입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포도분, 그리고 뭐 으름, 수양벗, 슈가메이플, 석류, 앵두 등등 있습니다. 없는 게 없네요. 네,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이쪽에는 큰 저온 저장고입니다. 여러 가지 묘목들도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수국들, 지금 여기는 이제 예약이 끝나서
저희가 판매는 못하는 그런 수국들입니다. 손님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꽃부터 보시기 조금 힘든 꽃까지 다 보신 것 같은데, 대림용으로 놀러 오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반대쪽에 한 번 더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침엽수들, 둥근서양 측백, 블루엔젤, 에메랄드 그린, 문그로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B 가든센터 나무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였습니다. 저는 나무아빠 김정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